상어 올리. 베베 띵. 나만 빼놓고 공연을 하다니 가만둘 수 없지. 오늘 공연은 절대 못 열게 만들어주마. 드디어 공연 날이다. 마지막 연습을 해볼까? 오, 예! 신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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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상어 가족 무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날아갔어요. 엄마 아빠 슈, 누나 형아 슈, 아기 상어도 슝슝슝. 사라진 록스타 상어 가족. 큰일이다. 곧 공연이 시작하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을 찾아줄 거지. 나를 도와주면 멋진 록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초대해줄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 저기 깃털 장식이 보여. 저 깃털 장식은 매 공연마다 엄마가 머리에 쓰는 거야. 엄마가 분명해. 엄마가 분명해. 뭐야? 뭐야?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야.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어디가? 나 혼자 찾아야겠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응? 아, 찾았다! 엄마! 엄마! 가족들이 모두 날아가 버려서 정말 놀랐어요. 올리, 엄마도 정말 놀랐단다. 어디 다친 곳은 없지? 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이쪽에서 분명 아빠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기타 소리 멋지다. 이 기타는 또 다른 소리가 나네. 이번엔 같이 쳐볼까? 우와, 두 개 같이 치니까 더 멋진 소리가 나와. 우와! 이 기타는 소리가 안 나네.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간지러워라.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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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지러워. 찾았다! 아직도 간지러운 것 같네. 아빠가 기타와 함께 걸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보라 꼬리. 형아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방귀 냄새. 문이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열어봐야 하지? 어떤 꼬리가 형아 상어의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자. 누구야? 미안. 너무 급해서 녹화하는 걸 깜빡했어.
망고래야, 혹시 형아상어를 못 봤니? 글쎄, 옆칸 친구에게 물어볼래? 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만. 보라색 꼬리네? 형아상어가 분명해. 똑똑. 혹시 거기 형아상어 있나요? 어? 어? 아기 상어? 뭐야, 윌리엄이잖아. 꼬리가 보라색이라 형아상어인 줄 알았어. 상어 코스튬 멋진데? 공연 즐기려고 멋있게 입고 왔지. 그나저나 아기 상어야, 빨리 공연 준비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 맞다, 형아상어가 사라져버려서 찾으러 왔어. 혹시 형아상어 봤니? 그렇구나.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길 가볼래? 응, 그래야겠다. 윌리엄, 이따 만나. 이번에는 형아상어가 분명해. 형아, 찾았다. 올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아상어 뚜루루뚜루 형아상어. 누나! 누나! 어디 있어? 이렇게 넓은 곳에서 누나를 어떻게 찾지?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도와줘. 누나 상어 어디 있나? 연보라꼬리 누나 상어, 누나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연보라색이 보여. 누나가 분명해. 아, 치치였구나. 올리, 여기서 뭐해? 오늘 공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누나 상어가 사라져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 누나 상어가 사라졌다고?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 혹시 저기 있는 풍선 주변도 살펴봤어? 아니, 풍선 쪽으로 가봐야겠다. 찾았다, 누나! 자, 내가 도와줄게. 영차, 영차.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지? 아, 올리! 응? 우리의 뾰족한 꼬리를 이용해보자. 이제 누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영차, 영차. 우와, 다행이다. 난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대를 기다릴게. 치치, 고마워. 누나 상어 뚜루루뚜루 누나 상어. 락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의 무대가 시작될 테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날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져가니? 조심해, 깰 수도 있거든. 노란
오잉? 색깔은 모두 다 내 거야. 어, 안 돼! 우리 대왕노란 색깔이 다 가져가 버렸어! 내 파란색 파란색이 오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파란 아빠 상어 뚜루뚜 뚜뚜뚜뚜뚜뚜. 오 주황 주황 내 주황색 주황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주황 할머니 상어 뚜루뚜 뚜뚜뚜루뚜루뚜뚜. 오 초록 초록 내 초록색 초록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초록 할아버지 상어 뚜 있어.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못된 문어야 우리 색깔을 돌려줘.
가족과 함께 재밌는 놀이공원에 놀러 왔어. 우리 함께 같이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 즐겁게 놀아보자. 여보, 올리, 큰일 났어요. 갓난 아기 상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기야, 혼자 많이 무서웠지?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마, 마마? 마? 어떡하면 좋지? 아, 우리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볼까요?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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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야이야! 와와와와! 아기가 웃어서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기는 엄마를 잃어버려서 어떡하죠? 갓난 아기 상어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아보호소에 아기를 데려다 줄까요? 좋아요! 예쁜 풍선이다. 안녕하세요, 피에로 아저씨. 저희도 풍선 주세요. 안녕, 얘들아. 그런데 어떡하지? 동그란 풍선은 다 떨어져 버렸네. 대신 기다란 풍선으로 멋진 걸 만들어줄게. 아기야, 울지 마. 아, 아기가 놀랬나 봐요. 피에로 아저씨,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주실래요? 피에로 아저씨 어디 있나? 까꿍! 여기 있지, 우르르 까꿍. 아기가 다시 웃으니 기분이 정말 행복한걸. 짜잔! 귀여운 풍선 강아지와 멋있는 풍선 왕관이란다. 우와, 감사합니다, 피에로 아저씨. 멋있는 퍼레이드다. 신난다. 안녕 얘들아. 뚜루뚜루 랜드에 온 걸 환영해. 안녕하세요. 난 뚜루뚜루 랜드에 사는 마법 요정이란다. 너희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법을 부리지. 우와, 마법 보여주세요. 그럼 이 풍선 강아지를 더 크게 만들어 볼게.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숑숑 얍! 어머, 이게 아닌데? 어, 아기야 미안해. 걱정 말아요. 아기를 웃게 하는 마법 같은 노래가 있어요. 어? 마법 요정님,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요? 아하, 좋아. 신비한 마법 요정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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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아기가 다시 웃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진짜 마법을 보여줄게.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숑숑얍! 우와하! 예쁜 문어모자다! 올리, 이제 미아 모호소로 다시 출발해볼까? 좋아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태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오잉? 우리 아기잖아!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똘망똘망한 눈이 딱 저를 닮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아이라고요. 이 쭉 뻗은 다리들을 보세요. 제 다리랑 똑같죠? 아기가 많이 놀랬나 봐요. 엄마 문어, 우리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좋아요. 갓난아기 엄마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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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까꿍! 아기가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기 혹시 갓난아기 문어 엄마 계시나요? 어머! 우리 아이예요! 아가야, 많이 무서웠지? 갓난아기 상어 엄마, 미안해요. 갓난아기 상어야, 내가 우리 아기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잃어버려서 미안해. 아기야, 이제 엄마랑 절대 헤어지지 마. 아기 상어야, 아기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 올리, 정말 대견하구나. 멋져, 올리. 달려요. 아빠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파랑 버스 아빠 상어 해변에 왔대요. 부릉부릉 알록달록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알록달록 색깔 버스 다 빵빵! 자, 주황버스 출발! 주황상어버스 달려요. 할머니 상어 어디로 갈까요? 뿌릉뿌릉 빵빵! 주황버스 모자를 사러 왔대요. 우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초록 상어 버스 달려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빵빵 초록 버스 농장에 놀러 왔대요. 노래 부르자. 부릉부릉 알록달록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부릉부릉 부릉부릉 알록달록 색깔 버스 달려요. 빵빵 노랑 분홍 파랑 주황 초록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부릉부릉 어디든지 할 수 있죠.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빵빵 상어 가족 색깔 버스 빵빵.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살려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놀이공원에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을 잃어버렸어. 아빠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 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어? 이게 뭐야? 휴지잖아. 아, 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아,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장대로 떠나는 신나는 무언 상어 가족과 함께 이지의 세계로 출발. 정글 속 뚜루루뚜루 동굴 탐험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신비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나무 타기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정글 속 뚜루루뚜루 자연 관찰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아기 상어야,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해. 안녕, 금브리새 친구야. 넌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여기가 어디지? 길을 잃은 것 같아. 엄마, 아빠. 우리는 파파파 파리지요. 배고픈 파파파 파리지요. 넉적한 입으로 집어삼키는 파파파 파리지요. 냠냠 짜짜 움직이는 건 모두 츄르르 츄르르 눈 깜짝할 새 츄르르 츄르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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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잊지 마. 우리는 피피피 피라냐 배고픈 피피피 피라냐 씻고 뜯고 맛보고 지니는 피피피 피라냐 상어 고기 좋아.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멀리멀리 뚜루루뚜루 도망쳐 모두 이쪽으로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빨리빨리 뚜루루뚜루 도망쳐. 잊지 못할 것 같구나. 고마워 윌리엄. 다음에 또 만나.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보리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란 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건 누구지? 난 치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걸?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하하!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릴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야!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안녕, 친구들! 이 정글에는 멋진 보물이 숨겨져 있대. 우리 함께 보물을 찾으러 정글 탐험을 떠나자. 올리, 잠깐만! 이웃집 아기도 정글 구경을 하고 싶대서 데려왔어. 아기랑 같이 다녀올 수 있겠니, 올리? 그럼요! 귀여운 아기야, 또 만나서 반가워. 아기와 함께 떠나는 정글 탐험이라니 너무 신난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보물 찾으러 가볼게요. 조심히 잘 다녀오렴. 우와, 멋진 코를 가진 코끼리잖아. 코끼리야, 안녕. 안녕, 아기 상어야. 지금 막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을래? 좋아. 귀여운 아기야, 안녕. 어? 아기가 놀랐나 봐. 코끼리야, 고릴라야, 너희가 아기를 위해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고릴라 코끼리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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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아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다행이야.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걸. 코끼리야, 고릴라야,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린 보물을 찾으러 이만 가볼게. 잘 가. 저기 앵무새 까꿍. 봄을 찾으러 떠나자 이야이야오. 재규어야, 안녕. 뭐하고 있니? 안녕, 아기 상어야. 물고기 잡으려고 꼬리를 낚시하고 있어. 우와, 꼬리가 마치 낚싯대 같아. 응? 저게 뭐지? 아야! 어잉? 물고기가 아니고 재규어 꼬리였네. 재규어야, 미안. 아기야, 울지 마. 어떡하면 좋지? 얘들아,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줄래? 좋아! 재규어 악어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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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우르르. 아기가 웃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내 꼬리도 이제 안 아픈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이제 보물을 찾으러 다시 출발해보자. 악어야,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태워줄 수 있니? 그럼, 물론이지. 고마워, 악어야. 잘 있어, 재규어야. 신난다 이야이야오. 여기 호랑이, 저기 검은 곰, 까꿍. 봄을 찾으러 떠나자 이야이야오. 우와, 저기 보물이 있어. 무서운 호랑이도 있네. 보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난 정글에서 가장 멋진 도둑 큰부리새. 이 세상 모든 보물은 다 내 거야. 이런? 아기가 울면 잠든 호랑이가 깨버릴 텐데. 아, 그래,
노래로 아기를 달래줘야겠어. 도둑 큰 뿌리 새 어디 있나? 까꿍! 여기 있지. 까꿍. 안 돼. 사자가 모두 저쪽으로 갔어. 정말 대단한걸. 그럼 우리 이제 보물상자를 열어볼까? 우와, 예쁘다. 보물도 찾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길을 잃은 것 같아. 아기 상어야, 아기야, 괜찮아? 엄마 상어, 아빠 상어가 너희를 찾고 있어. 우리와 함께 가자. 정글 친구들아, 고마워. 보물상자 찾았다. 집으로 가자. 정글 동물들 어디? 여기 코끼리, 저기 고릴라, 악어, 제규어, 원숭이, 가죠. 이제 집으로 가자. 이야이야오. 올리, 잘 다녀왔니? 걱정했단다. 네, 저도 악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물상자도 찾았어요. 우와, 대단하구나 올리.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다들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과일을 준비했단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어?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저기 뭐가 움직인다. 어?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으앙!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잉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잉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잉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잉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잉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잉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잉룡이 깨어났다! 어?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잉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잉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잉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잉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여기는 쿵쿵 공룡들이 살고 있는 공룡 테마파크야. 갓난아기 상어와 함께 공룡을 보러 왔어. 어떤 공룡들을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네! 이게 무슨 일이지?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도망가자! 휴,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어. 야야야야! 마마야! 마마마마! 어잉? 저게 뭐지? 우와! 알록달록 예쁜 무지개 알이야! 너무 귀엽다! 이 안엔 어떤 공룡이 있을까? 이 알처럼 귀여운 알록달록 초식 공룡? 아! 공룡이 아니라 신비한 유니콘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래도 무지개 알이 여기 혼자 있는 걸 보니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기야, 무지개 알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까? 어? 무지개 알이 어디 갔지? 어? 응? 알이 어디 있지? 무지개 알은 장난꾸러기구나. 그럼 이제 무지개 알의 엄마를 찾으러 떠나자. 나야! 엄마야! 누가 내 꼬리 밟았어! 우와, 귀여운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만나서 반가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공룡이야.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청 커질걸? 안녕, 얘들아. 아기야, 울지 마렴. 내가 너무 커서 아기가 많이 놀랐나 보구나. 어떡하면 좋지?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아기를 달랠 수 있도록 까꿍 노래를 불러주실래요? 좋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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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까꿍! 아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혹시 이 무지개 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오잉? 이 알은 처음 보는 알인데? 혹시 이 알의 가족을 찾아주려 하는 거니? 네, 알을 잃어버린 공룡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정말 기특하구나. 착한 너희들을 위해 내 긴 목으로 미끄럼을 태워줄게. 순식간에 슝 하고 다른 공룡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어? 마이아사우라 공룡이다. 마이아사우라는 아기를 잘 돌봐주는 따뜻한 공룡이래.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곧 알에서 태어날 우리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나요. 놀라요. 어머머! 여기도 귀여운 아기가 있네. 어휴, 배고프니? 자, 맛있는 까까 먹자. 아기가 많이 놀랬나 봐요. 어머, 놀래킬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아기야. 내가 까꿍 노래를 불러줄게. 마이야 사우. 아기가 다시 웃어서 참 좋구나. 엄마 마이아사우라, 혹시 이 알 잃어버리셨나요? 어머,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지만 내 알이 아니란다. 우와, 안녕 아기야.
그럼 저희는 이 무지개 아래 엄마를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어? 저기 비어있는 알둥지가 있어. 이 무지개 알둥지일지도 몰라. 무시무시한 공룡인가봐. 빨리 숨자. 내 빨간 새가리 없어졌잖아. 누가 가져간 거야? 가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지금 말을 갖고 나타나면 안 잡아먹지. 이래도 안 나타난단 말이지. 어쩔 수 없군. 티라노 빨간 알 어디 있나.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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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어서 내 알 다시 갖고 오지 못해. 어? 저기 빨간 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기 나를 닮아서 아주 씩씩하구나. 너희들을 알도둑으로 오해하고 겁을 줘서 미안하구나. 내 사과를 받아줄래? 많이 무서웠다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이 알은 누구의 알일까요? 무지개 알아! 어디가? 우와, 알이 깨어나려나 봐. 우와, 신기하게 생긴 아기 공룡이에요. 다들 도망쳐! 아기상어 변신놀이. 안녕 아기상어야. 안녕 친구들. 우리 오늘은 뭐라고 놀아볼까? 어? 저기 봐요. 보물상자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얼른 열어보자. 알록달록 예쁜 알들이 있어요. 대체 누구의 알일까요? 정말 궁금하다. 이 알을 먼저 살펴보자. 우와, 공룡 알이었나 봐요. 노란 벼슬이 달려서 닭을 닮은 공룡이라면 역시 갈리미무스였구나. 정말 빠르다 빨라.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루루뚜루 갈리미무스. 우와! 갈리미무스 상어가 1등으로 들어왔어. 역시 빨라. 축하해 갈리미무스 상어야. 이 알들은 다 공룡알인 것 같아.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떤 알을 골라볼까요? 우와, 뾰족하고 멋진 뿔이 세 개나 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어떤 공룡인지 알아요? 그래, 바로 힘세고 멋진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아기 상어가 트리케라톱스가 되더니 풀을 먹고 있어요. 초식공룡이라 그런가 봐. 맛있니 트리케라톱스 상어야? 이번엔 어떤 공룡으로 변신해볼까요? 두꺼운 머리뼈가 있는 공룡은 누구일까요? 맞았어! 바로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뚜루루뚜루 파키케팔로 뚜루루뚜루 사우루스. 머리뼈가 정말 단단하다. 대단해요. 드디어 마지막 공룡 알이에요. 설마 엄청 무서운 공룡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무서워. 크앙! 크앙!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다들 도망쳐!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뚜루루뚜루 티렉스.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 상어가 쫓아가요. 갈리미무스 뚜루루뚜루 트리케라톱스 뚜루루뚜루 바퀴케팔로 뚜루루뚜루 티렉스. 아기 상어야, 공룡으로 변신하니까 어때? 정말 재밌지? 우리 다음에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변신해봐요. 안녕. 크앙! 공룡들이 아파요.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노.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환자분 들어가세요. 네. 아,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 가득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네요. 저런,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으쨔! 티라노의 배를 마구마구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 아이,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 아기 상어. 야, 이 못된 녀석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어이없지! 야! 와! 야!
마지막이다. 야! 아! 안 돼! 나? 응? 아, 뱃속이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왔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응? 아구구구구. 아야야 물이 불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뿌리 모두 부러졌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뿌리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뿔을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뿌리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반들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뿔을 붙여줄게요. 어떤 뿔이 좋을까? 강력한 악마 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 뿔로 달아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야, 이건 아니야. 유니콘 뿔을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이것도 아니야. 그래, 저 뿔이 공룡 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뽀각뽀각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구석 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줄게요.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꿰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점선 따라서 그대로 꿰매줄게요. 슉! 슉! 슉!
슈! 완성!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 몸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공룡 친구들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 물도 감쪽 같아요.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 보자. 그럼 안녕.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